저도 당신이 이 연희를 찾아올 것만 같은 예감이 떠난 적이 없었답니다. 청수골은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니까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그리움 때문에 승복을 벗어던지고 속세로 돌아오면서도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몇 번이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했지요. 하지만 뒤집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은 인연, 당신의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고단한 사랑의 미로를 너무나 오랜 세월 서성이며 살아왔어요. 나도 연희와 똑같이 그랬다네. 유령촌 지연이 김중태. 버섯 정류장 언덕 잡초 무성한 풀밭머리에 청수리 1.7km라고 마을 이정비가 볼품없이 풍화된 모습으로 서 있었대. 마을 버스를 줄곧 뒤따라 들어오면서 청수리 쪽으로 핸들을 꺾고 들어선 사내는 지퍼의 끝불의 글을 밟아가면서 몹시 당황했대. 청수리 들머리길 초입에 긴 차단목이 가로놓여 있었대. 마을길이 언제부터 폐쇄된 것인지 차단목이 다 섞어 있었대. 지퍼에서 내린 사내는 잡초가 더부룩한 마을길을 넘어 들어갔대. 마을길은 차츰 울창한 나무숲으로 어두워지면서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고 취할 것 같은 산내음이 코끝에 물씬 그렸대. 죽음의 안개와 혼탁한 미세먼지, 자연 속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잿빛 하늘, 그런 대기 오염 속에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에 하늘로 유배당하듯 39층 아파트 꼭대기에 갇혀 살던 사내는 꿈같은 신천지에 들어온 것 같았대. 그는 설레는 동심으로 생기발랄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대. 그는 주저없이 차단목에 가로놓인 들머리길로 돌아와 세워놓은 지퍼를 올라타고 질경이의 민들레 개망초까지 허드러지게 피어나 뒤덮인 마을길을 신나게 달려들어갔대. 청수리 고향을 찾아가면서 마을을 온전히 품고 있는 우봉산을 마주하고 달려가니 정겨운 청수골이 한눈에 들어온다. 깊숙한 산골짜기에서 졸졸거리는 실개천으로 시작하여 여울목을 세차게 휘돌아 흐르고 깨끗한 금물의 위를 깔고 흐르는 시냇물이 햇빛을 받아하는 엿물결이 눈부시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시냇물 건너 청계를 이룬 전답을 비스듬히 끼고 산기슭으로 올라붙은 골짜기는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모두 떠나버린 것처럼 고요하게 삽살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아니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마을길은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메마른 눈바닥에 토사가 쌓여 있었다. 지퍼를 몰아 시냇가로 내려온 그는 시냇물을 한움큼 움켜 시원스레 얼굴에 끼얹으며 마을을 다시 바라보고 난 뒤 지퍼를 타고 시냇물을 건너갔다. 마을은 놀랍게도 우부룩한 잡초에 묻힌 채 너저란 잡동산이들이 길목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당혹스럽게 달려올라갔다. 폐허였다. 마을은 아주 오래전에 전쟁이 휩쓸고 간 것처럼 황량한 폐촌이 되어 있다. 고갯마루에서 까맣게 바라보이던 것은 모두 검게 불탄 집들이었다. 서너 채의 집들은 앙상한 숯덩굴로 남아있었다. 바깥마당에 커다랗게 서있는 모과나무는 절반쯤 불타버린 모습으로 성한 가지마다 익어가는 모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파란 기와지붕의 슬라브 단성집, 함석집이며 겉모습들이 그런대로 성해 보인다 해도 양철 사양들은 거반 떨어져 나가 떨그럭거리고 있었다. 집주위 텃밭들도 거친 잡초가 무성한 묵정밭이 되고 희끗거리는 비닐 조각들이 나붙은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골조만 남아있었대. 마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자신이 마치 황폐해 버린 것처럼 허탈한 심정으로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다시 내려왔다. 신선한 공기, 속삭이듯 술은술은 흘러내리는 시냇물. 그는 배총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찬탄이 절로 나왔다. 이웃지간에 다정다감하던 사람들이 떠난 집들은 흉흉한 폐가로 버려서 거미줄이 얼기설기 걸리고 방초가 우거진 대지엔 자연이 싱싱하게 살아있었대. 울창해진 수목들, 그는 갑자기 악몽에서 깨어나듯 정신이 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대. 그는 얼른 등산화를 벗어 던지고 시냇물에 발을 담그었대. 발목 위로 물이 찰랑찰랑 올라오고 발바닥 사이로 모래가 자꾸만 허물어지며 간지럽게 빠져나간다. 떼지어 물살을 거슬러 오르던 피라미들이 손살같이 달아났다. 피라미대에 눈을 빼앗기며 안 골짜기 여울목을 올려다보던 그는 산자락 등성이에 희끗하게 바라보이던 것을 다시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에 놀랐다. 푸른 묘역 앞자락 하얀 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다. 그는 한순간 머릿속의 아련한 기억이 피어나면서 먼 바다 백파처럼 밀려들고 그 형상에 기억의 한 소녀가 오버랩이 되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스라쳤다. 그 소녀다, 연희? 시냇물 속에 발을 담근 채 그는 움직일 줄을 몰랐다. 하얀 모습의 사람은 움직임이 없이 앉아있었다. 설마 연희가? 그는 터무니없는 환영에 쫓기고 있었대. 돌이켜보면 한 인생이 아주 멀리 지나버린 세월이었대. 아무도 살지 않은 폐촌에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신기했대. 그는 두 손에 시냇물을 움켜 얼굴에 쫙 끼얹었대. 연희는 아주 귀엽고 청순했대. 그는 지난 세월의 기억 속에 갇혀있던 그녀를 그려보았대. 아직 기억 속에 아련히 머문 소녀라면 그녀는 아마 지금쯤 귀밑머리가 희끗거리는 지천명 신주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었대. 연희가 맞을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대. 그는 또다시 생각했대. 연희이기를 바랐대. 연희는 가을 들녘의 달빛 같은 우수에 잔잔한 눈매가 아름다웠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개울물이 세차게 휘돌아 흐르는 된 여울목 골짜기 언덕이었다. 읍내에서 마을 윗머리로 돌아오며 여울목 골짜기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난데없이 여자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다. 이상하다 싶어 발걸음을 멈추다고 여울목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묘지 푸른 잔디밭에 한 소녀가 까닭을 알 수 없이 구슬피 울고 있었다. 왜 그렇게 울어요? 그는 여학생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소녀는 누가 곁으로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울고 있었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요? 아사녀가 너무 불쌍했어요. 소녀는 슬픔에 젖은 목소리였다. 소녀 앞자락엔 두툼한 소설책 한 권이 놓여 있었대. 아사녀요? 소설에 나오는 아사녀 말인가 보군요. 아시는군요. 소녀는 아사녀 얘기를 계속했대. 사비승에서 탑을 짓기 위해 서랍을 해온 석수장의 남편 아사다를 만나려고 멀고 먼 천리길을 노잣돈 한 푼 없이 노숙해가며 찾아온 아사녀는 여자의 부정한 몸으로 불국사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문전박대하는 문지기 말에 남편을 만나고 싶거든 지금 남편이 짓고 있는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는 그림자 연못을 찾아가 보라고 하였지요. 그 문지기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전 고생 끝에 그림자 연못을 찾아간 아사녀는 그만 소녀는 슬픔에 겨운 나머지 말을 잊지도 못하고 은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대. 큰 그림자 연못의
거울같이 맑은 달빛 아래 찰랑거리는 엄물결은 아산이를 어서 오라며 부르는 듯 하였지요. 그 엄물결이 하얗게 일렁이는 옆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아산녀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마지막으로 불국사 쪽을 돌아보았답니다. 슬픔을 머금은 아산녀는 자비에 가득 찬 보살의 눈동자와도 같았지요. 나는 가요 저 물속으로 내 시신 위에 남아 당신의 피와 살로 이룩한 석가탑의 그림자를 비춰주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아사녀는 그림자 옆못에 풍덩 몸을 던졌답니다. 소녀는 못 견딜 듯이 크크하는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슬피 울었대. 소녀가 읽은 소설은 현진건의 무영탑이라는 작품이었대. 그 소녀에 대한 기억이 확연해지자 그는 뒷여울 산자락 모퉁이로 단걸음에 달려 올라갔대. 언덕길을 숨차게 헐떡거리며 여울목 바위 등에 올라선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잔디밭에 단아하게 앉아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대. 밝은 재색 옷차림으로 허리를 곱게 펴고 앉아있는 여인의 기품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대. 그 곁에 여인을 지키고 있던 백구 한 마리가 낯선 사람의 기척을 먼저 알아채고 킁 하는 소리로 두 귀를 쫑긋 세웠대. 아무런 미동을 보이지 않던 여인은 한 손을 들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대. 때를 같이하여 바윗돌 사이를 굴럭굴럭 흐르는 개여울 물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오고 있었대. 수행자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여인은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사람의 숨기척을 알아차린 듯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대. 가느스름한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던 여인의 눈이 차츰 커지는가 싶더니 놀라운 낯빛으로 긴장했대. 혈조 한 점을 엿볼 수 없이 백지창처럼 창백한 얼굴, 우수에 찬 그 눈매에 풀잎에 맺히는 이슬방울처럼 눈물이 초롱초롱 맺히고 있었대. 저 혹시 긴가민가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는 불을 일으키는 화경 같은 눈으로 움직일 줄을 몰랐대. 연희? 그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여인 앞으로 다가갔대. 여인은 18살 소녀의 둥근 얼굴 전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대. 이순을 바라보는 여자라면 조금씩 쪼그라들어가며 늘어나는 잔주름으로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시작되는 갱년기를 지나 늙음이 시작되는 때일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대. 이 사람은 노형민이라오.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좀처럼 분간이 되지 아니했다. 나를 알아보겠어요? 전혀 남같지 않은 연분이면서도 그는 낯선 여자를 문득 마주하듯 멋쩍고 어색하기만 하였다. 알아보다 마다요. 저 연이에요. 우린 정말 인연인가 보구려. 그동안 보고 듣고 항상 곁에 붙어 살지 않았어도 심장을 뚝 떼어준 것처럼 언제나 마음이 이끌리던 세월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구려. 그들의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던 상면 분위기가 금방 스스럼 없이 바뀌었대. 아까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자동차를 무심히 바라보면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에 누가 애써 찾아오나 했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전해지는 심령현상이 있다더니 우리가 아마도 그랬나 보. 아무도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도 같은데 갑자기 청수골은 웬일이세요? 남들 모르게 사랑의 비밀을 품고 가족을 따라 홀연히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뜻밖의 나타난 충격을 당황스럽게 수습하며 그녀는 물었대. 오래전부터 서울을 떠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다가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일상생활에까지 마스크를 쓰고 생활통제까지 받아가며 살다 보니 도외지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더이다.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거북한 것도 그렇거니와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미물 같다는 생각이 다 들지 않겠소? 그는 어처구니 없이 웃었대. 가족을 두고 혼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녀는 이상하고도 놀랍게 물었대. 세상 산다는 게다 그런 것인지 경황 없이 살다 보니 자식들은 다 커서 재살이 나가고 안 사람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보니 나 혼자 덩그렇게 남더이다. 세상에 영구불변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니 인생사가 그야말로 허망하기 그지없었대. 그렇게 되셨군요. 그녀는 나직한 소리로 고개를 가슴에 묻었대. 이제는 제가 당신 가슴에서 마음 놓고 한바탕 신명이 나는 광대춤을 추어볼 수도 있겠군요. 그녀는 아프게 지난 세월을 잠깐 생각했다. 당신 마음껏 춤을 추어보구려. 그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말을 주고받았대. 아무래도 귀향살이를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온 도시 문화가 시골 구석까지 들어와서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모두 도외지로 떠났답니다. 청수골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폐촌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지요. 도시는 컴퓨터 인터넷, 로봇 핸드폰이 활기를 치는 첨단 문명의 세상이었다. 사회 관계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요란한 관계를 맺고 어느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빠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갖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세상살이, 그 생활의 편리성으로 말미암아 인간 본질의 순수성을 무섭게 잃어가고 있었대. 이 청수골은 당신이 살고 있지 않소? 모두가 떠난 이 마을에 저 하나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잠깐 당신 어깨 좀 빌릴게요. 그녀는 몸이 피곤한 듯이 노영민의 한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대. 뜨고 지는 해와 달처럼 우린 정말 영원히 못 만날 줄 알았어요. 18살 소녀의 청순한 감정을 고스란히 바쳤던 손해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불에 타 죽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는다고 했던가. 그녀는 언제나 얼어 죽는 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춥고 외롭고 시린 가슴을 죽도록 끌어안고 살았대. 사무치는 그리움에 끝모를 사랑의 미로를 헤매며 꿈속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했대. 그 오랜 그리움과 기다림, 갈망의 세월 끝머리에 그녀는 그동안의 소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의 40년 가까운 세월이 순식간에 바람처럼 지나갔구려. 소중한 인생을 된여울 빠르게 휘돌아 나가는 물살처럼 속절없이 덧없이 흘려보낸 세월, 비정하고 야속한 세월이 아닐 수가 없었대. 당신이 마을을 떠난 뒤 저는 산중에 절집을 찾아가 삭발을 하고 속세 인연을 모두 끊었지요. 스님이 되었다고? 노영민은 펄쩍 놀랐대. 놀라시긴요. 결국 환속하게 되었지만 가볼 만한 길이었어요. 그녀는 입산을 하면서도 어디로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몇 번씩이나 가슴이 미어지는 한숨을 토해가며 주저앉아 울고 또 울기도 하였대. 사랑은 모든 업과 번뇌의 싹이 되고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육체의 완전한 멸절뿐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대. 한 소녀의 마음에 알록달록 새겨진 사랑이 가져다 주는 번뇌의 싹을 아주 잘라버리겠다고 산중 절집을 찾아 삭발한 비구니로
물 따라 구름 따라 사바 세계를 떠돌며 보낸 무위의 시간들, 그 무지한 허무와 절망의 심연. 그녀는 말을 더 잊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사실은 절집에서 계를 받아 성녀가 되기 전에 예비 성녀 행자 생활을 하며 몇 번이나 마음을 바꿨는지 모른답니다. 끝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삭발하고 3위 계를 받았지요.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한 포기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런 출가 수행자의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지요. 속세의 인연을 끊고 자르고 떠난 수행자를 걸사라고도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니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불제자로 수행이 어렵게 되었지요. 속세 인연을 끊고 불문에 든 걸식 비구니가 수중에 무슨 돈이 있고 가진 게 있겠어요? 그녀는 고요한 마음으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고 겸손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더는 설집에 비구니로 머물 수가 없었대. 막상 사성이 그리 되고 보니 몸부칠 곳조차 없더군요. 배운 학벌도 없으려니와 수중에 가진 돈도 없다 보니 사바세계 속인으로 살기도 어렵더군요. 그녀는 환속하여 사바세계 중생으로 살더라도 마음 많은 세속의 욕망을 떠나 심출간 보살로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으로 여생을 살고자 하였다. 사성이 그러하니 어찌하겠어요? 오라버니가 계신 청수골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요. 청신한 산골짜기와 신선한 공기, 개여울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청수리에서 고요하게 자연 치유를 하다 보노라면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적중했는지 곧 죽을 것만 같던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아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은 사랑의 인연을 만난 것이었대. 이게 꿈이라면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말끝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대. 그런데 사람 사는 건 한치 앞으로 모른다더니 제가 청수골로 돌아온 이듬해 교직에 계시던 오라버니가 돌연히 심장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 청수골에 남아 살고 있는 거지요. 사람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문득 떠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는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엾은 존재의 자존심 같은 건 청산에 훨훨 흩날려 버리고 청량한 자연의 품에 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제반 모순을 초월하여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요. 바로 열반적정이었대. 청수골의 나물이 아침 이슬에 목을 축인 매미 나뭇가지에 울고 빗자루 거꾸로 박아놓은 듯 내뚜 키 큰 미루나무 가엾이 지는 잎새 허공을 구르며 춤춘다. 엄보석 하얗게 쏟아지는 개여울 금물에 깔아 시냇물 찰랑찰랑 흐르고 마른 잎새 물결 따라 떠나는 바다 여행하네. 이 몸은 여울목 바위 되어 영원히 청수골의 나물이.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시를 아름답게 읊었대. 이곳에 살면서 청수골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구려. 시인이라니요? 그냥 재미삼아 취미로 좋아하는 것이요. 그들이 시를 읊고 대화하는 도중에도 시냇물의 터새들이 떼지어 날아와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깃털을 적시며 신나는 목욕을 즐기고 있었대. 건너산 매숲에서 뻐꾸기가 뻐꾹 뻐뻐꾹 두견새가 울고 꾀꼬리가 맵시를 뽐내며 개뚝 우거진 덤불숲에서 참새 맵새 오목눈이 짓바꾸리 딱새가 나뭇가지를 번갈아 날아가며 조잘거리는데 박새 한 마리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대.
어머나, 저걸 어째? 그녀는 기겁을 했다. 그 미소를 걸리면서 나뭇가지 아래 버둥거리던 박새는 금방 땅에 떨어지는 것 같더니 어느 개를 그 미소에서 벗어나 포르릉 날아갔다. 둥지의 새끼들이 노란 주둥이를 쩍쩍 벌리고 먹이를 다투는 새끼 둥지에 나타난 어미 딱새는 이놈 저놈 새끼들의 입에 먹이를 번갈아 넣어주는 듯하다. 되뺏는 짓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었대. 배고픈 놈을 확인하면서 새끼들의 부리에 힘을 길러주려는 거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새들의 우짖는 소리와 함께 여울목에 쏟아져 내리며 휘돌아 나가는 여울물 소리가 격렬하고 박진감 있는 골짜기 자연 교향곡 화음을 이루고 있었대. 청수골은 진짜 생명의 골짜기예요. 수증같이 맑은 시냇 물과 터새들의 고향이고 지상 낙원이랍니다. 곧 죽음을 불러올 것처럼 탁한 미세먼지와 차량의 매연 공해로 오염된 도시 생활에 만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골짜기이기도 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청수골에 당신이 남아 사는 것을 이제야 알것 같구려. 온갖 시름과 번뇌를 시원한 골짜기 바람에 날려보내기도 하고 외롭고 슬픔이 가슴에 찾아들 땐 시냇물이 정겹게 달래며 볼고랑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였다. 비가 오면 빗소리와 함께 속삭이고 깊어가는 가을밤엔 산짐승들이 먹고 남은 알밤을 주워다 화롯불에 구워 먹고 했다. 아늑한 마을 둥지를 버리고 모두 어디로 떠나버렸는지 그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마을 윗머리 사는 덕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대앉아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청수골의 주인인 것 같군. 노영민은 머리를 어깨에 기대고 있는 연희의 어깨에 팔을 돌렸다. 그녀는 모처럼 심신이 편안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마지막 남아있던 모가나무 집이 떠난다기에 마을에 이제는 나 홀로 남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그 모가나무 집에 큰 불이 났지 뭐예요? 시뻘건 불길이 바람을 타고 이웃집들로 옮겨 붙는데 온 마을 빈집들이 다 타버릴 것만 같더군요. 그렇게 아래 윗집들이 모두 다 불타버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검은 잿더미들이 이리저리 바람에 흩어져 날아간 자리에 모가나무 집 할머니 불탄 시신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말을 일찍 듣기는 했는데 설마 집에 혼자 남아 계시다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지 뭐예요. 일찍 찾아 돌봐드렸어야 하는데. 그녀는 아직도 모가나무 집 할머니의 참상이 뇌리에 떠오르듯 한숨에 안타까운 눈물까지 보였다. 널브러진 썩갈의 숯덩어리처럼 까맣게 불타도록 했으니 지연이가 청수리 마을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는지요. 그런 참사가 다 있었구려.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황폐한 마을에 읍내 경찰관들이 불쑥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마을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다 고향 집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던 모양인데 경찰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챘는지 벼락같이 찾아와 잡아가실 않았겠어요? 그 이후론 별다른 흉사가 없었어요.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려. 힘들 거야 뭐 있겠어요? 아무도 살지 않고 나날이 허물어져 가는 폐촌의 빈집들이라고 해도 주인들이 엄연히 있지 않겠어요? 누가 함부로 손을 댈 수조차 없는 것이요. 빈집 안팎의 과일나무에 매달린 과일이라고 누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떨어진 걸 주워 먹기만 해도 절도죄가 된다는군요. 세태가 야박해진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긴 하지만요. 서정이 그러니
질병이 창궐한 동네 도깨비 세상이라고 배촌에 야생 짐승들만 살판이 난 거지요. 하고 그녀는 덧붙여 말했대. 사람 사는 세상이 정말이지 야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 메마른 자본주의 소산이랄 수밖에. 아무튼 척박한 시골에서 힘든 농사일에 얽매여 가면서도 타고난 숙명처럼 진득하게 사는 것보다 도시에 나가 돈 많이 벌어 잘 살고 싶은 욕망을 탓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으니까요.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같이 내뱉던 말이었대.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대도시로 몰려가고 작은 소업들은 모두 사라질 거라고 하더구먼. 큰 도시가 누구나 그렇게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곳일까.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할 도예지는 자연에도 없는 검은 잿빛 하늘, 누런 황사, 미세먼지의 흙비, 회반죽처럼 오염된 대기 속에서 하루하루 소중한 생명이 시들고 콩나무 시루에 갇혀 사는 사람들, 해일처럼 휩쓰는 악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다른 질병이 유행하는 팬데믹에 저당 잡힌 가엾은 생명들, 소리 없이 찾아드는 죽음의 도시, 안락한 보금자리는 어디에 없을까? 끊임없는 생각 끝에 신선한 산골짜기 보금자리를 찾아온 노영민은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면 제발 깨어나지 말기를 바랐대. 벌써 해가 지는군요. 어제 헤어졌다 다시 만난 연인들처럼 이미롭고 다정다감한 정담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대. 오늘 하루가 어느새 그렇게 되었군. 풀기를 잃은 해가 미륵 형상을 닮은 우봉산 봉무리 너머로 다 기울어가며 축축한 산그늘이 지고 지저귀던 숲속의 새들도 잠잠해지고 있었대. 새들도 둥지로 다 돌아갔나 봐요. 우리도 들어가요.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대. 저 위쪽 골짜기에 보이는 주황색 기와집이 내가 사는 집이에요. 마을이 한눈에 보이겠군. 나는 잠깐 차를 이쪽에 옮겨놓고 곧장 뒤따라가리다. 바로 올라오세요. 그녀는 백구를 데리고 마을 고사길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해피엔딩을 맞이한 신데렐라라도 된 것처럼 발걸음이 가볍게 사뿐거렸다. 우리가 지난 날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가슴으로 한 남자만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물었다. 사랑하는 마음에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일까? 반문의 메아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달콤한 신데렐라의 사랑을 꿈꾸던 소녀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새로운 삶을 싹 틔울 생애의 소망, 꿈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에 그녀는 가슴이 설레었다. 집 앞에 가까이 들어온 그녀는 텃밭으로 달려가 가지와 오이를 따고 더덕을 캐고 시금치와 고추를 따가며 푸짐한 반찬거리를 준비했다. 그와 같은 때를 같이하며 지퍼의 글러브 박스에서 세면도구를 꺼낸 노영민은 물맑은 시냇가로 내려왔다. 은빛으로 반짝거리던 시냇물은 황금빛 노을이 타고 있었다. 그는 얼굴에 거무스름하게 번진 수염 먼저 말끔히 면도한 다음 양치질과 세면을 마치고 메무새를 가다듬으며 마을 고사길로 달려 올라갔다. 서너 그루의 질박하고 풍성하게 나란히 서 있는 개울 언덕길을 서둘러 올라온 노영민은 나지막한 돌담을 길게 끼고 들어왔다. 양지바른 산발치, 졸졸거리는 개울을 끼고 아담하게 들어선 기와집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다. 개골 숲을 따라 찔레 산딸기 나무가 엉킨 덤불 숲 위로 옛날 선비들이 봉황새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며 심었다는
비어고동 나무가 서 있었대. 시골 집이라 이래요. 서둘러 저녁밥을 짓는 중에 노영민의 숨기척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달려나온 연희는 살림문을 활짝 열었다. 잠깐이라도 집을 비워놓으면 산짐승들이 집안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고 해서 그녀는 매우 상냥스럽게 노영민을 맞이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마을에 연희밖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은 사람 속에 함께 어울려 사는 게 좋은데 그래도 외롭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요즘엔 잘 먹고 잘들 산다지만 예전처럼 사는 사람 맛은 없다고들 하더군. 오히려 사람의 실정과 혐오를 느낄 때가 많다더군. 인간이 지닌 고유한 본질, 우리는 그 인간성을 상실해 나간다는 것도 되겠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의 행포에 의해서 하고 그는 아주 얄망궂은 세상을 비판했다. 우리 마당 가운데 평상에서 저녁밥을 먹어요. 평상에 올라앉으면 마을 저 아래 시냇물까지 다 바라다 보여요. 돌아서 집안으로 다시 들어간 그녀는 잠시만에 밥상을 무겁게 차려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폭 시장하셨을 것 같아요. 그녀는 우물 같은 보조개를 파며 쌩긋 웃었다. 난데없이 배를 끼치는구려. 무슨 말씀이에요? 나 무거워. 얼른 밥상이나 좀 받아요. 그녀는 무겁게 밥상을 들고 다급스레 재촉했다. 이리 줘요. 잠깐 딴 생각을 하며 밥상을 쳐다보고 있던 노영민은 얼른 두 손으로 밥상을 받아 평상에 내려놓았다. 구수한 밥냄새가 미각을 물씬 자극했다. 오동통하게 잘 기른 콩나물국에 더덕구이, 산나물에 가지나물 같은 반찬들이 맛깔스럽고 정갈하게 밥상 가득 올라와 있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생각을 지니고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새 이런 밥상을 다 차려오다니. 가공식품들이 만연한 세상에 이처럼 싱그럽고 푸짐하고 정성 가득한 만찬이 어디에 있을까? 조용한 초가을 저녁, 향기롭고 시원한 골바람에 더불어 삶을 살린 여치와 귀뚜라미, 풀벌레들이 함께 노래하고 초저녁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반짝거렸대. 그야말로 별 유천지요. 성경의 만찬이 아닐 수 없었대. 신선이 따로 없는 것 같네. 두 사람은 다정다감한 부부의 짜임새로 겸상했대. 익은 잘 익은 오디와 산딸기로 담아 놓았던 거예요. 그동안 마실 사람이 없이 그냥 놓아두었던 것인데 맛이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잔해 보세요. 그녀는 섬소 목소리로 술을 따랐다. 당신은 잔이 왜 없소? 거기 앞에 있는 물컵을 비우면 되겠구려. 하고 노영민은 물컵을 비우고 술을 가득 채워 그녀 앞에 가져다 놓았다. 저는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약밥에 약술이라 이런 운치가 어디 있겠소. 그는 모처럼 행복한 정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자리는 저도 난생 처음이에요. 그녀는 뜻밖의 행복에 고개를 묻으며 눈시울까지 붉혔다. 오늘 이 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사랑과 축복의 술잔을 부딪혔다. 동녘 하늘에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둥근 달덩이가 덩실 떠오르고 있었대. 가을밤 오붓한 축배로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 뜨거운 사랑의 비밀은 행복한 가슴에 남으리, 영원히 잊지 못하리. 사랑의 축배를 들어가며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집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벌건 불덩이처럼 뜨겁게 화끈거리는 얼굴에 찬물을 쫙쫙 끼얹으며 설거지가 끝내기 무섭게 욕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 비친 몸매는 매끄러운 탄력이 거의 없이 건조하고 야위였다. 멋모르고 마신 술기운이 올라와
밝은스름하게 혈색이 피어난 얼굴은 장미꽃처럼 화사하고 아주 건강해 보였대. 내가 축배를 들면서 이상한 마법에 걸린 걸까? 술기운이 전신의 모세혈관까지 흐르면서 일찍 시들어버린 육체를 재생시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대. 기적 같은 일이었대. 생명이 짧게 남을수록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난다는 말이 그녀는 새삼 떠올랐대. 하지만 거들떠보기도 싫은 자신의 모습은 생명이 다 꺼져가는 병자처럼 가엽기까지 했대. 볼품없는 모습은 죽음의 그림자였대. 생존이 다한 자신의 생명은 이미 벌써 마지막 한계에 다가와 있었대. 내일 아침이면 예정대로 병원에서 데리러 올 것이었대. 재검이라지만 이번에 실려가면 그녀는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대. 이를 어쩌나? 이래도 저래도 그녀는 처절한 결말밖에 남아있지 않았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 그녀는 깊은 내부에서 소리쳤대. 오랜 세월에 걸쳐 지독하게 태운 애증, 미치도록 믿고 기다렸던 갈망, 그가 끝내 이렇게 돌아서 달려올 줄은 몰랐다. 모든 것이 허황한 바람이었다. 내 생명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견딜 수 없는 기다림, 미칠 듯한 그리움을 넘어 죽음의 목전에서 찾아온 사람, 물론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어쩌면 이제야 염치없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한 번도 온전한 여자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생에 그녀는 공허한 자신의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죽음이라는 환상이 엄습했다. 이미 달아나버린 생명의 시간을 몇 번이고 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느 것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여자의 생에 언제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도 사랑하는 그의 따뜻한 품속에 있었던 시간들, 가슴속 깊은 곳에 두고 끝없이 사랑하며 사무치게 그리웠던 사람 노형민. 돌이켜보면 자신은 기실 그의 그림자였다. 18살 소녀가 그토록 애태우던 사랑을 이제야 이루어낼 시간이 제깍제깍 심장을 울리며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앞에 남은 시간을 눈물을 짜지 않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어 사랑의 비밀을 영원히 간직한 신화를 이루고 싶었다. 뜻밖의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의 메아리를 들으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만 그에게 떳떳하고 자신있게 남아있는 것은 순수의 영역, 온전한 처녀로 남아있는 것이었대. 그녀는 벌거벗고 서있는 몸뚱이를 거울에 비춰보았대. 백옥처럼 하얀 살결, 선홍빛으로 아름답게 피어난 얼굴과 다르게 몸매는 야위고 종이장처럼 갸날팠대. 내 눈이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내 머릿속의 생각이 그런 것일까? 젖가슴은 여전히 아름다운 제 모양을 간직하고 있었대. 다행이었대. 아랫배는 단단하게 미끄러지던 내려가 그런대로 보아줄만 했대. 자글자글 눈가에 늘어난 주름살, 윤기 없이 시들고 쪼그라든 피부. 조금이라도 실망하면 어쩌나? 그래, 그거야. 그녀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빨간 형광등은 꺼놓을 생각이었대. 늙으면 죽는다는 엄숙한 생명의 질서처럼 젊으나 늙으나 욕망은 평등한 것이었대. 그녀는 이불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환상적으로 떠올려 보았대. 그는 지금까지 아내를 곁에 두고 살면서 여자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유해 본 남자였대. 그녀는 초보였다. 신비스러운 기대감보다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이 찾아들고 있었다. 구애에서 사랑의 행위로 들어가면 그는 부드럽게 잘 이끌었을 것 같기도 하였다.
혼자 신비의 환상에 빠져있던 그녀는 그를 너무 오래 마당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 찾아들었다. 그녀는 빨리 옷가지를 주워입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연꽃처럼 동력에 걸려있던 달이 벌써 둥근 달덩이로 떠올랐군요. 그녀는 그의 겨드랑이에 슬그머니 한쪽 팔을 찔러넣으며 팔짱을 끼었다. 휘영청 달밝은 밤이면 빈집마다 숨을 죽이고 깃들어있던 유령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우봉산 산신령이 대노할 짓을 한다며 이것들의 사지를 찢어놓아야 한다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던 모가나무집 할머니가 문득 뇌리에 떠올랐다. 달밝은 밤이면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빈집들의 유령이 모두 뛰어나와 한바탕 소름이 끼치는 난리를 떨고 한답니다. 가뜩이나 음산한 솔부엉이가 부엉부엉 우는 가운데 그녀는 빈집의 유령 얘기를 꺼냈다. 가뜩이나 음산한 솔부엉이가 부엉부엉 우는 가운데 그녀는 빈집의 유령 얘기를 꺼냈다. 산속의 솔바람이 불 때면 나뭇가지들이 헛된 춤을 추듯 흔들리는 그림자에 주인 잃은 야생개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지저대는가 하면 곳곳에 널린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바가지, 농약병들이 떼구르르 나뒹굴고 떨어진 문짝이며 녹선 양철 조각들이 덩달아 떨그럭거리면 비었던 마을은 도깨비들 세상이 되지요.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했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도 머지않아 불 꺼진 창문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면 똑같은 도깨비 세상이 될 거요. 이미 전국에 남아도는 빈집들이 수두룩하고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은 급속도로 떨어지는 인구 절벽이 코앞인데 한편에선 들어가 살 아파트가 없다고 난리를 떠는 세상이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부조화가 아닐 수 없구려. 어두운 산골짜기 나무숲에서 부엉이의 음산한 울음소리가 아까부터 그칠 줄 모르고 있었대. 우린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겠지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는 철없는 소녀 같기도 했다. 밤이 차가워지네요. 그만 들어가자고요. 그들은 마당 가운데 평상에서 전등불이 켜진 집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편안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집안은 생전 오라버니의 책들 뿐이에요. 여긴 그전에도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고 그랬어요. 핸드폰도 사용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직 책이나 읽고 살았지요. 말하는 도중에 극심한 현기증이 일어나듯 그녀는 몸의 중심을 잃고 비척거렸다. 제가 오빠를 만나더니 갑자기 말수가 늘었네요. 먹을 줄 모르는 술까지 마셔서 더 수다스러웠었나 봐요. 몸도 이상해진 것 같고요. 연희는 꽃보다 아름다운걸? 그는 연희가 애잔해 보이면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한 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랍게 반응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녀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자꾸 매만지고 고개를 묻어가며 죽어가는 새처럼 가쁜 숨을 핥아거렸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전기 스탠드 불빛이 따스하게 번져 있었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이제는 서로 떨어져 그리워할 시간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생전에 한 번은 청술이 고향에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청수골에 들어와 살고 있고요. 나도 항상 마음은 고향에 두고 살았다네. 저도 당신이 이 연희를 찾아올 것만 같은 예감이 떠난 적이 없었답니다. 청수골은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니까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을 잊을 수 없는 그리움 때문에 승복을 벗어 던지고 속세로 돌아오면서도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몇 번이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했지요. 하지만 뒤집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은 인연, 당신의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고단한 사랑의 미로를 너무나 오랜 세월 서성이며 살아왔어요. 날이 갈수록 당신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 깊어만 가는 것을 어찌합니까? 내 힘으로 나를 이기고 견디는 수밖에요. 나도 연희와 똑같이 그랬다네. 노영민은 자신이 정작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연희가 모두 다 대변하고 있었대. 속절없이 보낸 그리움, 그 긴 세월의 인생을 바람처럼 구름처럼 다 흘려보내고 마음의 이끌림으로 만난 운명적인 인연, 그건 지고지순한 사랑의 연분이 아닐 수가 없었대. 한평생을 살아도 사랑을 모르고 사는 인생보다 사랑을 알고 사는 하루가 더 행복한 것을 그들은 익히 깨달아 알고 있었대. 그동안 우리는 왜 그렇게도 어리석은 바보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대. 우리 살아온 것보다 이제 더 오래 살아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 숨을 끼얹고 들이마시며 뜨거운 사랑을 속삭였다.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쩌시려우? 그녀는 이 순간 모든 것들을 영원한 망각 속에 깊숙이 파묻고 싶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요? 그는 문득 이상한 육감을 느끼며 물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녀는 눈길을 딴 데로 돌리며 말끝을 흐렸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녀는 벌거벗은 몸에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긴장한 숨을 멈칫거리며 몸을 파들파들 떨었다. 젖가슴에 머물던 그의 손길이 아랫배로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감미로운 말초 감각이 전신에 흘렀다. 이런 감성은 처음이에요. 밤은 신비로웠다. 그녀는 낯선 모든 행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낱낱이 감지하며 뜨거운 숨결이 폭풍처럼 거칠어지고 마침내 그 숨결이 멎을 것 같은 신음을 발했다. 나 어떻게? 그녀는 정신이 혼미한 소리를 질렀다. 달콤한 망각, 온몸이 전율하는 환희에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을 치며 그녀는 남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사랑, 전생에 동안 단 한 번도 느끼고 경험할 수 없던 격정의 폭풍, 상쾌하고 행복한 쾌감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그들은 우아한 역사를 만들었다. 우린 끝내 바라던 사랑을 이루었어요. 사형 직전에 사형수가 마지막 한 모금의 담배 연기로 온 생애를 다 이루듯 그녀는 하룻밤에 전생애의 사랑을 다 이룬 것이었대.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싹을 틔웠어요. 그들은 새로운 계절의 바라와 같은 생애를 이어가듯 마주 바라보고 누워 얼굴과 목, 가슴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미로로 열정의 키스를 퍼부었다. 푸른 달빛의 우수처럼 아름다운 눈매에 눈물을 매단 그녀는 전 생애를 아름답게 보람있게 장식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그렇게 도란도란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며 날이 새일 무렵 홍곤한 잠에 빠져들었다. 이튿날 늦은 잠에서 깨어난 노영민은 허전한 잠자리를 의식하며 그녀를 찾아 손을 더듬어 보다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녀는 잠자리에 없었다. 집안 어디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를 갔을까?
노영민은 다시 그녀를 찾아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조그맣게 거울이 달린 화상대 옆자리 책상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깨끗한 노트상에 전도몽상이란 글이 함께 쓰여 있었대. 여기서 전도몽상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절로서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분명히 현실 같지만 꿈이 깨어나면 허망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일까?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한 생각을 번복하다 새벽녘 어렴풋한 잠결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는 천둥 소리에 놀라듯 방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평상이 놓인 마당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 곁을 항상 따라다니던 백구도 눈에 뜨이지 아니했다. 홀연히 사라진 메아리처럼 그는 허무하게 먼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새한마리가 부드드득 기슬치며 날아갔다. 벽오동 나무에 앉아있던 맷비둘기 한 쌍이 마당 담장을 넘어 날아가며 아직 푸른 낙엽 한 잎이 기웃둥그리며 떨어지고 있었다.